엠마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 와 있어요. 제 동생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워홀을 하고 있어서 저희 언니랑 저랑 동생을 만나러 호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만나러 온 김에 셋이서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호주 로드 트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기뻐요. 네. 이 겟레디 영상을 이렇게 다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 말고 브이로그도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엠마 영상을 보시고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요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이크업 룩은 전체적으로 햇빛을 받았을 때 블링블링하게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 나온 신상 제품들도 중간중간 사용을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일단 CMPRX 스킨케어인데요. 저는 요즘 CMPRX를 쭉 계속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아 너무 탔다 진짜 어떡하냐. 저 한국을 가면은 바로 촬영이 있는데 이렇게 까매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방울씨 아 지금 여기 38도거든요? 너무 더워요 지금. 정말 아닌데?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베이스를 발라주고 이제 파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티 제가 미국에 샀거든요. 너무 예쁘죠? 미니언즈! 귀엽지 않아요? 베이스 먼저 발라주고 시작을 해도록 할게요. 짜란! 이거는 로라메르시에 파운데이션 프라이머예요. 이게 굉장히 라이터가 안 밀리더라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바를 필요는 없고 모공이 넓은 부위? 이런 데면 저는 살짝 발라주고 있어요. 너무 덥다. 38도인데 이거 어떡하냐, 오늘. 짜잔! 이제 파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로라메르시의 플로리스 리미에르 레디언스 퍼펙트 파운데이션. 제가 요즘에 이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진짜 얇게 피팅되면서 지속력이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되게 얇게 피팅되는 거 보이시죠? 아, 호주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라서 뭔가 두껍게 이제 파데를 올리게 되면은 다 무너지고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메이크업에 이 파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피부 좋으신 분들이 쓰면 더 좋은 파운데이션? 이랄까? 되게 얇게 피팅이 되는 대신 커버력이 진짜 막 엄청 대단하진 않아요. 사실 커버력이 엄청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두꺼운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얇게 피팅되는 것 치고는 커버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보통 호주 여행을 가시면은 뭐 시드니, 멜번 뭐 이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 서호주 퍼스 쪽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시드니, 멜번은 안 가봤지만 뭔가 진짜 자연, 로드트립 하는 동안 정말 산, 바다, 소. 뭐 산, 바다, 소. 산, 바다, 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도시 생활에 답답하신 분들은 진짜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서호주 쪽에 좀 대자연을 즐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바다 사자 투어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그거 하나 한 것만으로도 진짜 호주에 온 모든 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았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한국에선 사실 바다 사자 투어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혀 몰랐는데 제 동생이 말을 해줘가지고 같이 바다 사자 투어를 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좀 얇게 피팅을 해봤습니다. 이제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메이블린 핏미 프레스트 파우더입니다. 여기 안에 거울이 들어있어요. 좋다. 되게 뭐랄까 라이트하게 밀착이 좀 잘 되네요. 엄청 괜찮다. 이거 쉐딩은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저 처음 써보는 건데 이게 쇠잡는 거거든요. 어떤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구로 컬러가 나뉘어 있어요. 되게 뭐랄까 발색이 은은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쉐딩 같은 경우에 발색이 너무 잘 되면은 한 번에 좀 망하기 쉽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노즈 쉐딩도 해주도록 할게요. 되게 은은하다 이거. 되게 괜찮네 생각보다. 이게 가루날림이 거의 아예 없고 이게 4구잖아요. 4구 컬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톤에 맞춰서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쉐딩까지 다 해줬으니까 이제 브로우 해주도록 할게요. 아, 저 이거 반지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고래 꼬리 모양인데 행운을 갖다 준대요.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인데 제가 이런 좀 의미 있는 물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목걸이도 고래 꼬리 모양의 목걸이입니다. 이런 모양의 여기가 기념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호주에서 산 거고 이건 제가 한국에서 그 주문 제작한 거였거든요. 네, 아이브로우는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줄게요. 제 영상에서 하도 많이 보셨죠? 헤라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베네피트입니다.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 펜슬로 눈썹 앞머리를 그려줄 거고요. 31번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베네피트 굿프 플립 브로우 펜슬 3번입니다. 이걸로 뒷머리를 연장을 해줄게요. 눈썹결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뭔가 눈썹이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잘 그릴 수가 있어요. 눈썹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슬 타입이 아니라 섀도우를 사용하셔도 좋기 때문에 메이크업 이제 눈썹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 사용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눈썹 앞머리에 컬러를 살짝 채워주는 정도로 해줬습니다. 왜 눈썹 뒷머리 뒷머리는 베네피트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가지 컬러로 눈썹을 다 그리게 되면은 눈썹 앞머리가 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눈썹 그리는 게 되게 어렵다, 눈썹 어떻게 그리냐 저한테 되게 많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DM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눈썹 컬러는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브로우를 그려주시면 훨씬 조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눈썹 앞머리는 연한 컬러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눈썹 뒷머리를 좀 더 진한 컬러로 라인을 선명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눈썹 그리는, 브로우 그리는 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빼먹었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겟레디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아이브로우 젤을 한번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눈썹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지워지니까 한번 이 아이브로우 젤로 결을 정리를 해주면서 색을 한 번 더 입혀줄게요. 이게 지속력이 되게 좋거든요. 보통 저는 아이브로우 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을 입힐 때 이럴 때만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평소에도 많이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정말 반짝반짝 그냥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펄을 엄청 많이 챙겨왔거든요. 클리오 프리즘 멀티 팔레트 01번 주크 박스인데요. 그 클리오가 펄이 굉장히 좀 잘 나와요. 그리고 빛 받았을 때 펄감이 그 반짝이는 펄감이 되게 예쁘고 그래서 요거 팔레트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홀리카홀리카에서 이번에 또 새로 나왔거든요. 젤라인 하이라이터랑 그 다음에 요거 아이 스팽글 글리터. 근데 이게 글리터 입자가 되게 큰 편이에요. 근데 이런 큰 글리터가 사실 사진을 찍었을 때나 빛을 받았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눈 아래 중앙에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컬러 요거 요거를 사용을 해서 눈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가볍게 쓱쓱 쓸어주시면 돼요.
저는 약간 베이스 아이섀도우 바를 때 눈 위쪽에만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눈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줘야지 눈이 훨씬 메이크업을 했을 때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뭐지? 아이 메이크업 경계 풀어줄 때 요런 브러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노우즈 쉐딩 브러쉬인데 노우즈 쉐딩 할 때도 쓰기도 하고 저는 특히 아이 메이크업 경계선 풀어줄 때 특히 더 많이 쓰거든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요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올려줄 거예요. 팔을 그 눈두덩이에 팔 올릴 때 있잖아요. 그런 이런 밝은 색의 컬러를 발랐을 때보다 이런 컬러를 발랐을 때가 펄이 더 예쁘더라고요. 특히 동양인이신 분들은 되게 노란톤, 노란기가 많은 피부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쨍한 글리터보다는 이런 식으로 컬러감이 살짝 골드빛이 나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눈두덩이 중앙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올려줬어요. 눈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요거 써줄게요. 바위 브라운.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죠? 진짜 이만한 컬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피부는 딱 맞고 이게 바비 브라운 아이섀도우 4번 컬러거든요. 보통 저는 음영 넣어줄 때 삼각존에 음영 넣어줄 때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채워주실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신경 써서 채워주셔야지 눈이 커보입니다. 이렇게 대충 발라줬죠? 대충 발라준 다음에 아까 그 노즈 쉐딩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아이홀 경계선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게 그라데이션을 주면은 좀 아이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이홀을 기준으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연하게. 언더에 이거 홀리카홀리카 발라주도록 할게요. 홀리카홀리카 아이 스팽 글리터입니다. 이거는 몇 번 컬러지? 02번 샴페인 파츠예요. 눈 아래 중앙에 발라줄게요. 글리터 입자가 진짜 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줬어요. 진짜 제가 옛날에 20살 초반 때 너무너무 잘 사용했던 마스카라인데 오랜만에 새로 다시 쓰게 됐어요. 이거는 로레알 파리 더블 익스텐션 뷰티 튜브 마스카라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화이트 컬러의 마스카라로 베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 색깔로 다시 덮어주는데 그러면 진짜 마스카라가 정말 속눈썹이 정말 볼륨 있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정말 예전에 너무 잘 썼는데 오랜만에 다시 쓰니까 뭔가 설레는데요? 이게 화이트로 완전 이렇게 컬러가 입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랙 컬러를 잘 덮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 화이트 컬러에 지저분한 게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마스카라는 진짜 슈퍼 볼륨! 이런 이제 진짜 확 이런 공작 같은 속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제품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게 이제 마무리 이제 다 써갈 때쯤 엄청 뭉치더라고요. 이게 많이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스카라는 이제 거의 다 썼을 때쯤? 그때 보니까 이 마스카라가 엄청 뭉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제품 아니고 어떤 제품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 블러셔는 오랜만에 이제 리퀴드를 발라보도록 할 건데 나스의 오르가즘 리퀴드 블러셔예요. 여기 덥잖아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을 선택을 해줬어요. 사실 파우더로 된 것보다는 리퀴드 타입이 블러셔 지속력이 훨씬 오래가기 때문에 오늘은 리퀴드를 좀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알아서. 블러셔까지 발랐어. 근데 리퀴드 타입이 보시면 이렇게 완전 피팅이 싹 돼서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갔거든요. 발색도 예쁘게 나오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수정이 어려워요. 확실하게 완전 싹 이렇게 피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퀴드 타입은 정말 지속력 짱짱을 원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이런 더운 나라에서 사용하기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짜란! 이번에 디올에서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디올 같은 경우에는 요 국민 립밤이라고 이게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너무 캔디같이 예쁘게 새로 나왔어요. 저는 요거 207번일 거예요. 207번을 발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요것도 207번 이걸로 이제 레이어링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쁘죠? 이거만 발라도 너무 예쁜데 진짜? 그다음에 이걸 발라주도록 할게요. 정말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바르시면은 입술 볼륨 정말 빵빵. 빠빠뽀. 새우를 튀기는 중이군. 네, 다시 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짠, 이거 207번 발라볼게요. 보면은 되게 은은하게 펄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것만으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긴 예뻐요. 되게 입술이 볼륨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발랐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같은 007번 레이어링 해주도록 할게요. 입술이 두툼해 보이게 여기 아래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장난 아니다 완전. 입술 어때요? 완전 탱탱 빵빵해 보이잖아요. 짜잔!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다 했고 옷 갈아입고 이제 뭐 액세서리도 착용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완성하고 룩까지 맞춰입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오늘의 룩은 뭔가 볼륨 빵빵 그리고 조금 더 햇볕을 받았을 때 예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옷은 이렇게 탑을 입었어요. 탑, 점프수트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귀걸이는 오늘의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오늘 첫 캣입니다. 잘 산 것 같아요. 하고 머리는 살짝 물결 웨이브를 줘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